그랬다시피 여야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관한 합의를 받아들일 때는 소위 여당에서는 내놓을 것을 다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외에 있는 양반들은 지금 이제 계속 유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원래는 수사권 귀속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야당의 그 태도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이건 여야가 풀어야 된다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검 추천 그 소위 그 7인 예, 네. 이거를 2대2로 되어져 있는 야당목을 1대3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 3으로 가져가.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깨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기소권을 달라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헌정사상에 이 예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반민특위 때 이걸 한번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했던 얘기니까.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는 결국 뭐냐면은 여당에서는 소위 최대한으로 내놓을 것을 다 내놨다. 세고 아픔 때문에 다 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황태순. 예, 오늘 보니까 역시 네. 당직자들이 나오니까 아, 치열해요. 보면 우리 이 의원도 그렇고 우리 강 변호사 그렇고 당직자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조금 아까도 우리 강 변호사 말씀하시는 처음 보니까. 아, 그 중간에서 얘기해요, 황태순. 아, 그러니까 조금 좀 자성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다 또확또 뒤로 바뀌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봤을 때는 지금 박영선 지금 비대위원장이 큰 리더십.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 8월 7일 날 어쨌든 원내대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원내대표가 한 것 같다가 그 갖고 사사건건 한 의원들이 다 발목 잡으려면 원내대표 못하러 뽑습니까?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못하러 만듭니까? 의원들이 다 개별적 헌법기관에다 각자 이야기하면 되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어렵게 박영선 대표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고 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종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걸 다 양보했다 할 정도로 사실 새누리당도 상당히 내놓은 건 사실인데 어떤 거 내놨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만히 네. 제가 이제 예. 정리를 그러시죠. 기소권 수사권 이 문제는 이건 별로로 치고요. 이번에 보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내놓았던 것이 여기 이겁니다. 보면은 우선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 무슨 양보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우선 보면은 아직까지 명문화되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각 양당의 그 정책 이상들은 그 숫자를 양보했죠. 숫자. 아니 그 얘기 아직 양보 안 했어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야당 그거는 네, 진상조사위원회는 5대 5대 네. 2대 2대 3 네. 해갖고 17명인데 야 5 그다음에 둘 네.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목소리를 셋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강현자 변호사 계십니다만은 참고로 미국의 9.11 조사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대원칙이 뭐냐니까 당사자 배제 원칙입니다. 네. 뭐 자기 재판에 자기가 심판을 설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사실은 이완구 대표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왕이 저 받아주는 김에 저는 사실은 유가족을 3명 넣은 거 아니, 그건 이제 통크에 받아준 건데 전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그러니까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의회 중심으로 야오 당사자 배제 원칙 즉 자기 재판에 심판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다음에 독립과 공정과 철저와 초당적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박영선 비대위가 지금 잘못은 좌초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박영선 비대위를 대체할 비대위가 나올 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아까 이종혁 의원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8월 21일 된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어쨌든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신뢰 회복이라고 봐요. 지금 이완구 대표가 솔직히 말해서 박영선 원내대표 이제 못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양보해서 갖고 가도 가서 또 부닥쳐 양보해서 갖고 왔더니 가서 또 깨지고 왔는데요. 그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뭐 셀러미 전법이라고 하나 양보하면 가서 또 안 됩니다. 이게 원내대표 회의할 필요 없네, 그럼. 없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첫째는 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나름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박영선 원내대표의 대표권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말로만 인정하면 안 되고. 아니,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아니, 그 의총에서 그런 결의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사실 전 새누리당이 한 가지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지금 상설특검법 3월달에 만들고 6월달부터 시효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그 이번에 2항인데요.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따라서 하는데 그
숫자가 있어요. 일곱 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그 다음에 여둘, 야둘. 근데 이제 박영선 대표가 여 하나, 야 삼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경우에 한해서. 그거 양보하라. 저는 그걸 갖다, 이건 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양보를 해라. 하되 대전제는 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대표가 내민 카드가 마지막 카드임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것도 받아가면 또 딴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저는 그저. 유용화 평론가도 한 말씀 하고 나면 하세요. 왜 안 주시나? 예, 네, 그러니까. 언제 주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빨리. 네. 일단 그 사실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사권 기소권 문제인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 중에 한 명을, 그것도, 과거의 변호사라든가 판사 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에게 특검을 주자. 그러니까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을 주자라는 것이 지금 유가족 측과 그쪽에서 얘기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거기 유가족들한테 수사권을 줘서 민간이 수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 특검을 그래서 유가족들이 나중에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한테 요구했던 것도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에 갖고 와라라는 거고 그 논거로 드는 건 뭐냐면은 지금 뭐 부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열심히 했어요. 그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유병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혔습니까? 원인이 뭔지 압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아니, 왜 합니까?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바꾸고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고. 보세요. 세월호 이후에 대한. 해경 해체 안 됐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인데. 야당에서 이런 예.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쟁점이 타격을 받았던 예. 발목을 잡으니까. 발목이 아니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왜 새누리당 한 게 뭐 있냐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정부라고 했어요. 우리 당이 정부가 들어보세요. 진지하게 여러 가지를 하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은 야당이 지금 현재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시각을 알을 잡고 그만 그렇게 여야로 보면은 세월호 특별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전과 재보궐선거 전에 여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까지 유가족 불러서 당신들 진짜 진상규명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뭘 했느냐? 이걸 통해서 재보궐선거에 승리하려고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미리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야가 다 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삼아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만약에 특검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들어간다. 뭐 큰일 날 듯이 말이죠. 뭐하러 크게 밝혀줄 듯이 겁나하고. 잠깐 들어보세요. 야당은 어떻게든지 그걸 갖고서 정쟁에 해서 정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세월호 특별법 그런 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 여론이 어땠어요? 완전히 근본적 개혁을 하자는 거였어요. 이 사회가 돈벌이에 여념이 없고 이 사회가 기득권층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관피야, 뭐 해피야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부패 척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수학여행 갔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해서 전면적 개혁을 하라. 구조개혁을 하라. 대통령도 국가개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현정부, 보세요. 현정부와 국정조사를 했어요. 국정조사를 했는데 국정조사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 현정부와 국정조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300명인가 잡아 놓다 그랬는데 제대로 밝혀낸 게 있습니까? 지금 미스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급침변을 했느냐? 그리고 왜 국정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벌대선에서 국정원 노트북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국정원은 왜 지적사항을 했느냐. 아니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세월특검법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일방적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현 정부가 뭘 했느냐 새누리당이 뭘 했느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을 달리 만들겠다고 지금 현재 진상조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침을 왜 했느냐 그런 것들을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일본 세월호 특검법이 통제가 되어야 되죠. 대한민국에는 이런 각종 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이 많습니다. 검찰, 경찰이 수사력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모든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보상에 관련 문제도 그걸 다 종결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지금 네.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반론하세요. 그런데 네. 국정조사 특위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시니까. 예, 예, 예. 그럼 좀 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국정조사 특위에서 했죠. 뭘 네. 했습니까? 증거 제출이나 제대로 됐나요? 국조특위에서 여야가 싼말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그걸 다 봤어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이 문제는 검경이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달라는 것, 거기에서 한 명, 조사위원 중에 한 명의 특검 자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겠다는 같이, 같이 해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 우리 정부의 국가적인 총체적 부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유용한 시사 저는 말이죠. 잠깐만. 저는 이렇게 시사평론가님. 해도 과연 제대로 밝히겠느냐. 저는 세월호를. 이 정도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호를 말끔하게 국민 의혹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종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국사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앞으로도 어느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이런 유사한 또 다른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의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미국이 왜 당사자들을 다 배제합니까? 그것은 은폐하기 위해서입니까? 혹은 아니면은 진상조사를 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존중하고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